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SM라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가 팬데믹 기간 중에 SM라인을 이용하면서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거죠. 뭔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 디모리지텐션이든 뭐 부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게 뉴스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해운 선사들, 그러니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해운국, 선주국이 아니거든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해운을 뭐 포기했고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머스크가 인수한 씨랜드, 그다음에 APL, 아메리칸 프레젠트 라인 이런 선사들을 다 이제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일부 선사는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 국내 이 연안 이쪽에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하고 이 글로벌 항로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제 선주국이 아니라 화주국이다. 즉 해운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FMC 아시죠? Federal Maritime Committee. 그러니까는 연방해사위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미국의 이제 연방해사위원회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면 모든 해사 업무, 그러니까 해운, 해사 법률, 그 다음에 NVOCC, 뭐, freight forwarder, carrier, 선사, 이런 운송인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나 제재, 이런 것들을 지금 총괄하는 데가 연방해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FMC에서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을 기항하는 글로벌 선사들이 8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적 선사인 대표적으로 이제 HMM, 그리고 SM라인을 비롯해서 일본의 완이라든지 코스코 중국, 그 다음에 머스크나 MSC 뭐 등등 해서 8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안 항만, 그렇죠? 그래서 롱비치나 LA 이쪽의 항만이 굉장히 최선체화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입항도 못하고 외항에서 대기한다든지 뜨는 또는 이제 앵커리지, 좀 묘박지죠. 묘박지 같은 데서 대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운항 시간, 이 트랜지 타임이 고객들과의 어떤 그 약속이랄까요. 선사에서 어나운스한 것보다는 상당히 딜레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화물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LA나 롱비치 항만의 특성이 전통적으로 이제 항운노조가 또 강세고 또 그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내륙 운송으로 연결되는 이 복합 운송, 그러니까 랜드브릿지라든지 뭐 레일로드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인랜드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도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붕괴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상당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화물들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고 고객들이 많은 이제 손해를 입은 거죠, 말하자면. 또한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화주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런 미국의 화주 수출 화주들, 슈퍼들이 선적을 제때 해야 되는데 이 선적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이 MT 컨테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이 MT 컨테이너는 선사가 소유하거나 선사가 리스 회사에서 리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박스를 보면은 한 50%는 선사가 소유하는 거고 45%는 리스사. 여러분들 보시면 뭐 컨테이너 보면 텍스 뭐 이게 써 있는 거죠. KAI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플로렌스 이런 회사들이 바로 리스사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리스사도 선사가 리스한 거니까 선사가라고 보고 나머지 5%가 이제 슈퍼 화주들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SOC라 그럽니다. 슈퍼스 오운 컨테이너. 그래서 대부분은 선사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수출 화주한테 공급해 주고 화주가 FCL일 경우에 풀 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이제 스타핑하고 C를 채워가지고 이제 선적을 하는 이런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선사들이 돈을 더 벌려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돈이죠. 돈을 더 벌려고 미국 화주들한테 이 부킹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MT 컨테이너를 제때 공급을 해서 제때 로딩,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성실했다. 그 불성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그런 일부 화주들이 캐리어, 즉 선사들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바로 SC 계약이죠. Service Contract. 즉 우대 운송 계약이죠. 이 우대 운송 계약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선사하고 화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매월 일정 수량의 컨테이너를 선적을 보장하는 거죠. 화주가 선사한테. 그러면은 선사는 그거에 대해서 부킹을 해주 보장을 해주고 이 운임에 대해서도 레이트를 우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포스코나 현기차나 이런 항우타이어나 이런 큰 대화주들은 SC 계약을 통해서 엄청나게 운임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운임 절감뿐이 아니라 선적을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는 아시겠지만 중소화주들은 부킹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도 힘든데 중소기업은 더 힘들었겠죠. 하물며 미국의 수출 화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화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FMC에다가 이제 클레임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FMC가 Federal Maritime Committee에서 이제 조사를 벌이고 그 글로벌 선사들을 전부 다, 부른 겁니다. 와서, 해명하라. 그래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뭐 이제 천사들은 나름 뭐 공급망 붕괴가 우리들 책임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t's not our faul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하지만 미국의 행정부, 미국의 FMC에서 볼 때는 이것은 선사들이 지나친 프로핏을 추구한 결과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선사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선적할 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중국에서 컨테이너를 수출하려면은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박스들이 중국에서 미국 가는 박스와 미국에서 중국 오는 박스의 이 임밸런스 이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시겠지만은 60% 정도가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거는 많은데 미국에서 중국 오는 게 없다 보니 중국에서 미국 갈 때마다 항차마다 컨테이너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T 컨테이너가 없으니까 MT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를 매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무작정 만들 수가 없어요. 수요에 맞춰서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컨테이너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강하게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미국 LA나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장치해고 프리타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을 하는데 화주들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강력하게 디모리즈와 디텐션, 즉 체화료와 지체료, 그렇죠? 이런 체선료 또 이런 것들을 마구 부과하다 보니까 화주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왜 피해를 입었느냐? 학원 노조들이 하역을 제때 못해요.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결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내륙 운송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왜 공급망이 붕괴돼 있으니까요. 그 또 내륙에 트럭 운전사들이 부족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당히 문제가 그겁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상 운송과 트럭 운송, 해상 운송과 철도 운송의 연계점에서 원활하게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흘러주지 못한 거죠. 물 흐르듯이, 그렇죠? 막힘 없는 seamless logistics 이 부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비가 되고 앵커리지에 무려 99척의 배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천대미문의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 따라서 운임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예를 들어서 천불 천달러대의 캘리포니아 서안 쪽이죠. 동안은 좀 비싼데 서안 쪽에 천불 1000달러대의 운임이 15,000달러, 18,000달러까지 급등하는 결국은 화주들은 수출하기가 어렵죠. 운임이 너무 높다 보면 이것은 운임 지불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화물의 가액, 인보이스 밸류가 있는데 인보이스 밸류보다 운임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면 그것은 수출할 어떤 경쟁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 화주들이 제때에 MT 컨테이너를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디모리지 디텐션이 부당하게 많이 지불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FMC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맞는 사실이다. 따라서
벌과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과금이 작년에 독일의 세계 5위 하파크로이드가 200만 달러 배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2002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파크로이드가 선제적으로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200만 달러를 배상하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선사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일본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아시죠? NYK, MOL, K라인이 합친 컨테이너 부분이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 합친 회사가 이제 완입니다. 완. 이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 170만 달러의 배상 벌가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MC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3대 선사. 어디죠? 에버그린, 양밍, 와나이. 그 중에서 와나이 라인. 와나이가 많이 떠요. 아시겠지만 와나이가 글로벌 거의 뭐 탑10에 지금, 근접하는 이런 순위인데, 이 와나이 라인이 95만 달러의 벌가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FMC가 내세운 거는 벌가금을 내는 것 뿐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오스라 202. 제가 많이 얘기했죠. 오스라. 미 외양 해운 개혁법. 이게 2022년 작년에 미국 하원 상원을 통과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발효가 돼 있는 상태죠. 이 오스라 2022가 상당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선사들을 제재해야 되겠다. 전기선이라고 해 가지고 라이너라고 그래 가지고 해운 동맹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공동행위. 그렇죠? 얼라이언스를 인정을 해 왔는데 이 얼라이언스가 너무 독점적 이익 내지는 해운 동맹에 준하는 이런 어떤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글로벌 선사들이 팬데믹 3년 동안에 막대한 프라핏을 이익을 취한 것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2%를 영향을 미쳤다. 엄청난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지수의 2%를 선사들의 운임이나 디머리지 디텐션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해운 동맹,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독금법, 독점금지법이죠. 경쟁법. 이 경쟁법 적용 면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벌과금을 납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해운 선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혜택을 주었던 경쟁법, 그 독금법의 적용 면제를 이제는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EU가 유럽 같은 경우도 EU 의회가 이미 2008년에 해운 동맹을 폐지했습니다. 단 5년 동안 이제 그 약간 범위를 축소해서 연장을 해줬죠. 조건부로. 그렇죠? 뭐 마카시어를 30% 이내로 하고 뭐 조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내의 고객들에 대해서 편익을 증진하는 조건으로 봐줬는데 이제 EU도 미국이 오스라 202라는 강력한 법을 지금 시행하면서 EU도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해운 선사들을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글로벌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뭡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동남아 해운 선사들을 엄청난 그 과징금을 때렸지 않습니까? 9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지금 이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결과가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의 법원에 제가 알기로는 SM라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걸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소송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가 팬데믹 기간 중에 SM라인을 이용하면서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거죠. 뭔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 디머리지 디텐션이든 뭐 부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게 뉴스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우리나라 대표 삼성이 또 우리나라 대표 또 선사 중에 하나인 SM라인을 대상으로 뭐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좀 씁쓸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